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, 기아 자동차의 공식 연비 깡패 차량을 이렇게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소형 SUV 차량이고, 그 다음에 연식 좋고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후한 옵션은,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전국 최저가를 알려드리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. 바로 보러 가시죠. 기아 자동차의 더 뉴 니로 1.6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. 2020년식 108,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창고에서 보시면 단순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.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.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외관상 흠잡을 게 전혀 없어요. 본넷도 너무 깨끗하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쭉 내려오는 그릴 쭉 찍어주시면 완벽합니다. 그리고 이거 아래, 네, 이거 보시면 풍부한 아까 옵션이라고 했잖아요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녀석입니다.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시면 백화현상 습기 찬 거, 뭐 깨짐 전혀 없는 녀석이고요.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문코, 이색, 단차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90% 이상 남아있고요. 그리고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여기 조금 정말 안 보일 정도의 미세한 흠집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 80% 정도 남아있고요. 뒤쪽 힐 보시면 뒤쪽 힐은 앞쪽보다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. 이 내려오는 라인도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. 슉 열었을 때 뒤에 6대4 폴딩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간이 좀 되게 넓어요. 소형 SUV잖아요. 그래서 차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. 그리고 여기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,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요.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습기 차거나 깨짐 현상 전혀 없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서 보여주시면 외관상 너무 100%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. 그리고 2열 공간 시트 이렇게 보시면요, 가죽 시트로 되어져 있고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바닥에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. 이렇게 해서 2열 공간까지 다 보셨고요. 앞쪽에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. 네,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. 키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.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이게 시동 킨 거예요. 정말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죠.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당연히 들리고 있고요. 여기 키로수 보시면 108,811km 탄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시면요,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.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, 왼편에 모드 버튼, 핸즈프리 기능, 볼륨 조절 기능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핸들 옆으로 이렇게 보실게요. 후측방 경고 시스템, 차선 이탈 방지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시트, 운전석도 이렇게 전동 시트로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, 위쪽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. 위쪽에 대시보드 이렇게 쭉 보시면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센터 페셔 보시면 10.25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. 그 아래쪽으로 보면 네, 프로토 에어컨으로 완벽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차가운 바람도 이렇게 풍량 높이면 오, 네, 8단까지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따라서 그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거의 사용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컵홀더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, 여기 핸들 열선, 양쪽에 열선 시트, 그 아래쪽에 통풍 시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, 그 아래쪽으로 전자 파킹 브레이크, 오토 홀드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 이렇게 열어봤을 때도
네, 지금 보이시죠?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. 내려서 엔진룸 상태 보실게요.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열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.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전기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조용하고요. 그 다음에 성능 기록 부상. 미세누유나 누유 완전히 없고요. 이 차량이 세이프식스라는 보증 서비스에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. 6개월에 만키로까지 보장이 되어 있고, 이 차량 보증 범위는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따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고,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,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.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, 항상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선보이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